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은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내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로서 그냥 양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델된 교회입니다. 네. 모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본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거죠. 어떤 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천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접속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모델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부잣집은 망해서 3대가 가지만 영성은 망하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허우대 그런 거 없고요. 예, 뭐 기본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될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영성의 기본을 떠나면 직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교역자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될 겁니다. 직업은 속해 있는데 영성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3대째 신앙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젊을 때 화려했던 신앙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 비참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옛사랑의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티기독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때 화려했던 신앙체험과 신앙경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언론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 배경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검승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에 허영과 탐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실제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어떠한지를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 조롱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불신앙의 세계에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성과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언어와 행실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일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매일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요구될 겁니다.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또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출발입니다. 예, 이것을 영성의 루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떠나면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천국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라는 보이는 것과 보이는 신자들만 남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비참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비참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서로 비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깨어있고 여러분이 깨어있고, 예. 또 청년들이 깨어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보니까 예, 회칠한 무덤 같다. 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유럽에서 한마음교회 들여다보니까 재직들, 직분들, 사역자들 안에 들어보니까 허당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방송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 좀 모이고 그래서 뭐 일은 조금 벌이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다 허당이다. 말씀 묵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다. 그러면 예,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입으로 립서비스 하지 맙시다. 예. 아,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축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참으로 깨우되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우리가 가짜 공동체를 이루어가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어있어야 하고 정면 돌파 진검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깨어있고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 거 올려서 함께 나누는 그 스피릿으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피릿으로. 아침마다 올라오는 그 수많은 나눔들과 깨어있는 묵상들과 살아있는 적용과 결단들 속에서 주님의 나라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델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구약성경과 시편의 이 마철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예, 그 말씀 세계의 스카이라인에 우뚝 서 있는 고층 빌딩이죠. 예, 17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자입니다. 자음 22자인데요. 그 22자의 첫 자, 알레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첫 자를 그 매 절의 제일 첫 글자로 삼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A, B, C, D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A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운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뉘고 이제 그 2부의 시작이 어디냐면 오늘이 97절부터이죠. 예, 81절부터가 2부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참된 등불과 그리고 진정한 목적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이 되는지 그게 이제 2부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두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04절까지가 한 연인데 8절이죠. 알파벳 중에서 뭐로 시작되냐면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 환원하면 M이에요. M. 히브리어로는 멤이죠. 멤.
맴여가지고 히브리어 글자로 보면 이렇게 약간 네모, 네모져요. 네모진데 글자가 두 종류예요. 우리가 M도 앞에 나오는 M이 있고 뒤에 붙이는 M이 있죠. 뒤에 붙이는 M이 있듯이 이 히브리어의 맴도 앞이나 중간에 올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 왼쪽 끝을 띄어요. 약간 띄어요. 띄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올 때는 딱 붙여서 정사각형 같습니다. 정사각형. 그래서 뒤에 붙이는 M과 앞에 붙이는 M이 다르죠. 이 M이라는 말은 숫자로는 40을 가리켜요. 40은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오죠? 40일간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위에가 열리고 밑에는 닫혀요. 그죠? 그래서 그 M이 앞에 M이 오고 뒤에 M이 오고 가운데 여드가 오면은 마엠이라고 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M은 닫힌다고 열린다고요? 그치? 열린다고. 열려가지고 물이 내리고요. 밑에 있는 M은 닫힌다고 열린다고? 닫힌다고. 그래갖고 닫히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는 오묘하죠. 그 언어 안에 뜻이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맴은 영어로 M, 이 맴은 알파벳 M은 40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또 궁창과 하늘을 나타내는 뜻이 있으면서 그리고 자궁, 이 모성의 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가 닫히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고요.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자녀를 낳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 안에 매 절마다 들어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지혜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덟 가지 표현을 쓰죠. 여덟 가지 표현.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9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뭐예요? 주의 법, 법이죠. 법. 예, 법. 예, 이 법이 어떤 우리들이 약속해 놓은 법 규정, 뭐 이런 법, 민법, 형법, 이런 국제법, 이런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덟 가지 표현. 98절에는 뭐가 나오죠? 계명. 예, 계명. 99절에는 증거. 예, 증거. 100절에는 법도. 예, 넘겨주세요. 101절에는 말씀. 예, 102절에는 규례. 예, 규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여섯 개 나왔죠. 103절에는 말씀인데 겹치죠. 예, 101절에도 또 나왔고 104절에는 법도 겹치죠. 예, 그러면 두 개가 안 나왔는데 두 개가 뭘까요? 율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약속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18절에 보면 또 112절에 보면 율례들이 나오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97절로 넘겨주시면 그 법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법조문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그 말씀들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법이나 쓰여진 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인격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계명과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은 그 말씀을 약속으로, 증거로, 법으로, 법도로, 계명으로, 윤례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분이에요. 분명히 이루어 주실 분이야. 그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약속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항상 좋은 약속만을 해줘. 그러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다음에 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는데 가보니까, 지금은 탕수육을 안 한대. 그러니까 오늘 그냥 라면 먹자. 약간 실망하죠.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다음엔 탕수육 먹자. 그런데 갔더니 팔부채. 팔부채가 탕수육보다 맛있나요? 예, 요즘 잘 안 먹어서. 네, 늘 그렇게 기대를 오버해서 충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그와 같이 기대를 넘어서 충족시키는, 예, 이 ordinary한 게 아니라 extraordinary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신뢰를 드리고 그를 생각하면 업되고 또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 계명들이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해요. 항상 나와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어요. 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던 성경책 그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어요. 다른 좋은 글들, 좋은 생각들을 다 경험해봤지만 10년만 지나면 생각은 다 변해요. 그러죠? 여러분 책꽂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야 이거 좋았다 하던 꽂아놓았던 책들 지금 보기나 하나. 그죠? 보기나 하나. 야 절묘하다. 그런데 지금 보기나 하나. 이미 그 워딩 자체가 낡아버렸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한때 내가 멀어졌고 멸시했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 안에 생명의 샘이 되는 거죠. 예. 그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19편 파트 2의 두 번째 연 13번째 알파벳 M, 맴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들은 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런데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냐면 예, 모든 스승보다 명철할 정도로 지혜롭게 한다 그럽니다. 스승은 자기가 가본 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과 정보가 살아있어요. 예, 꼭 이렇게 할 때 된다 하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구사할 줄 아는 게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증거들은 정말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늘 살게 되면 그 말씀들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 스승보다 명철하다 그런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과연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예, 뭐 당신 백류로 담청됐어요. 그런 메일에 유혹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예, 이 엄청난 뭐 요즘이 주식 투자의 적기입니다. 이런 정보에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비도도다 거기다 찔러놓고 그렇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성 투자에 쉽게 말려들어가지고 야 이것만 잘 되면 알고 보니까 나 외에도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일에 말려들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식과 정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넓은 곳에 세우는 거다. 나를 자유로운 곳에 세우시는 도다. 네. 그리고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킬 때에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예, 노인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갈비탕집에 가서 아유 옛날보다 맛없어. 입맛이 떨어진 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에이 이게 옛날만 못해. 옛날에는 이거 5천 원만 주면 그냥 고기를 가득. 정말 그랬는지는 몰라요. 예, 그런데 어쨌든 경험이 말해주는 거죠. 에이 요즘은 장사 속이야. 그런 거죠. 예, 옛날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래도 그 노인들은 산 증인입니다. 삶의 증인이죠. 그래서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미래의 청사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그래서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건 허망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청사진들이죠. 저희가 증인입니다.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지난 20여 년 매년 표어들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 표어들을 쭉 적어갖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사와 우리 교회의 표어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비게이션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들의 인생사를 담아두셨어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길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별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까지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아니 다시 거꾸로. 예. 그리고 98절을 건너뛰었네요. 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켜야 하고 힘들고 정죄하고 그리고 정죄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빛과 같아서 빛이 우리를 정죄하나요? 어둠을 쫓아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뭐냐면 원수들의 모략을 밝혀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사기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은혜 충만히 받고 최근에 사기당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사기는 보통 지하실이나 예? 그죠?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죠? 예, 유혹이 있고 예, 술이 있고 예. 그런 데서 미혹은 일어나고요. 사기는 그런 데서는 물론 밝은 데서도 사기를 선수들은 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곳에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게 비춰져 있으면 사기당하지 않아요.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가도록 굉장히 지혜로운 꾀를 내지만 네, 그런 사기당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저는 죄를 인질범이라고 종종 비유하는데 그 인질범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하죠. 네. 생명을 담보로 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삼아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그 인질범과 상대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영화에는 가끔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질범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범과 협상하지 않아도 된다. 예. 왜냐면 그 인질범은 내 약점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옛날에 보면 가끔 제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목사님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나 und? 예.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털었거든요. 그렇죠? 예. 인질범에게 우리가 잡힐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 하나님 앞에 다 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해명하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다 털고 가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못해. 예. 아직도 인질범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다 털었잖아요. 그죠? 바울 다 털었잖아요. 본전 다 털었어요. 감춘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도 감춘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죄가 지은 게 있으면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 그거 변명하고 뒤집고 감추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망신살이야. 예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시니까. 변호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죠? 예. 나까지 속여먹으면 안 돼. 예. 오제이 심슨이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잡혀서 미국의 가장 비싼 변호인단을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마지막에 그 변호인이 그 자기 의뢰인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그러나 그는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소송은 이겼지만 그러나 나는 실제로 그가 무죄라고 믿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니까 네.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고하면, 십자가 앞에 다 고하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 털면 네. 어느 누구도, 어떤 원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양심의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그 다음 14번째 알파벳은 눈이죠. 눈. 예. 그 영어로는 N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빛이 되고 플래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발의 등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예, 발의 등. 내 발밑을 비추는 등이죠. 옛날에는 길이 질고 그다음에 뭐 논두렁 바디랑 이렇게 지나갈 때는요 발밑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잘못 헛디면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지 버리고 신발 버리고 그리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지난번에 소천하신 신기왕 선교사님 소아마비가 있으신데 지팡이를 안 집으셨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터키에 난민 선교대에 갔다가 공항 가는데 그 터키 공항에 장애자를 위한 배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턱이 있었어요. 근데 턱이 딱 요만큼. 딱 요만큼이에요. 근데 의족이 있으신 분은 요만큼 넘어가기 힘드시더라고요. 한쪽 발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발을 짚었는데 이만큼이 높은 거지. 이만큼 높았는데 이거를 올리려면은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안 받는 거야. 제가 우연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몸이 중심이 다 가지를 않았어요. 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힘을 못 받으면 뒤로 가는데 이 뒷발이 못 지탱을 하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중심이 넘어와서 이렇게 걷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위태하잖아요. 너무나 위태하죠. 아이들은 발걸음 하나 딛는 데에 따라서 사실은 안전히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모서리에다가 어느 순간에 얼굴을 찔지 모르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발밑을 비춰주신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신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기도 제목이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저런 일이 있는데요. 또 수술 예정이 있고 진찰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은요? 없죠. 계약하고 다 끝났는데요. 했는데 며칠 지나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없는 거죠. 어둡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결정적인 시행착오를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말씀 안에는 그런 힘과 빛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두려워하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 암송한 118편의 6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시는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은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나를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09절 말씀 펼쳐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왜 생명이 위기에 있나요?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의 약점들을 파악해서 그 약점에 함정을 놓은 것일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완벽주의자일수록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자의 약점을 잡으면요 오히려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대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뭔가의 약점을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런 일들은 너무나 자주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그렇게 약점을 잡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리,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오늘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인정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공동체 뭔 줄 아세요? 인정에 따라 흐르는 거. 사람의 말과 말의 칭찬과 그런 얘기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려는 사람들. 그러면은 전부 다 멀어지게 돼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서 내가 더 이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식어지면서 나뉘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서로 사랑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들의 올무예요. 예배 드려도 돼. 그러나 예배 드리는 너희들끼리 싫으면 돼. 원수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쪽에다가는 축복의 손을 돌리던데 나한테는 쳐다도 안 보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팔이 28개라도 달렸나요? 그죠?
팔이 두 개일 뿐이잖아요. 오늘 저분에게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질투를 하냐고요. 그건 마귀의 괴계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다 까먹고 소용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 때 특성하면 가끔 아 오늘 찬양이 좋았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어쩔 땐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아, 잘했어요. 전공했는데 잘하겠지 뭘. 예? 그렇잖아요. 그걸 말로 해야 알아요? 그죠? 그 하는 것은 그 사람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죠? 예. 우리가 서로 따뜻한 분위기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순서만 탁탁탁탁 지키면. 그래서 제가 추임새를 한마디씩 넣어요. 예. 그분 연주 잘하고 노래 잘했다고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에 서로에게 촉각을 기울이고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시험에 빠져요. 그죠? 목회자는 설교 끝나면 설교 잘했다고 얘기를 하나하나 그 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불쌍하죠? 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나누고 생명을 구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네. 예배를 섬기는 성길들은 그분 전부 다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있나 그것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행복해질 거라고. 그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쓰임 받으면서 기쁘고 그리고 감사할 거라고요. 네. 새벽부터 나와서 미디어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그런 분들. 특세가 있을 때마다 제일 일찍 나와서 주차 안내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예배에 들어오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와 보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일구하면서 우리가 가십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인정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오해, 뭐 약간 관계의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죠? 예.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아니야. 얘기를 했는데 오해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풀지? 예? 김혜지 집사님 어떻게 풀까? 전화 한 4시간? 예? 김 집사님하고 2시간? 박 집사님하고 2시간? 응? 그러니까 풀어져요? 목에 뿌리는 약 사야지 그 다음에. 그죠?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1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로 나의 기업을 삼고 마음의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를 기울여 내 마음을 기울여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인도함과 증거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 우리 예, 말씀 캠프 예, 오늘 3일째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의 맛과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온 교회와 공동체와 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